1년여 만에 찾은 세종의 한 테마파크.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 만큼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이맘때 이곳을 와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해마다 아기곰 소식이 들려와요. 네, 이번에 저희가 쌍둥이 곰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돌이랑 북구인데요. 네, 이 친구들이 이제 겨울을 거쳐서 저희한테 이제 4월달부터 인공포육을 시작을 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5월달 지나서 100일 조금 지나서 어린이 친구들이나 많은 관람객들한테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와서 이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곰돌이네 새 식구 도리와 북구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의 발길이 한참을 멈춰서 있는 걸 보니까 이곳에 아이들이 있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갓 100일을 넘긴 2022년생 반달가슴곰 공개! 와, 이 감출 수 없는 귀여움 어떻게 하죠? 이곳에선 해마다 마스코트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아이들을 1년간 곰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올해의 곰돌입니다. 돌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도리의 쌍둥이 동생으로 귀와 턱 밑에 난 흰털이 특징인 이 귀요미의 이름은 북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올해 이제 1월 28일 날 태어났고요. 두 친구는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어미가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인공포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도리는 이렇게 이제 그래도 엄마 젖을 좀 먹어봐서 저렇게 이제 계속 젖바는 행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젖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해서 이제 저희가 그릇에다가만 이제 밥을 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행동을 이제 띄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 품은 떠났지만 둘은 한 공간에 살고요. 성장 상태 이상무, 건강도 이상무, 무탈하게 지냅니다. 엄마를 대신해 많은 이들의 사랑도 받고요. 아기들 꼭 쌍둥이 같아서 저희 애들 어릴 때 보는 것 같고 너무 귀엽네요. 진짜 쌍둥이래요. 아, 그래요? 쌍둥이래 얘들아. 그래요, 똑같아요. 반달곰이 너무 작고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저희 애기가 20년생인데 연서보다 동생인데 진짜 귀엽다. 여기서 잠깐 반달가슴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고 앞가슴에 반달 모양의 하얀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가슴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줄여서 반달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하나의 특이점은 성체의 평균 키가 2m를 넘지 않아서 갈색 빛을 띠는 불곰보다는 덩치가 작다는 겁니다. 반달곰 꼬물이 도리와 북구에 대한 설명도 이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둘 다 남자아이고요. 도리가 아무래도 북구보다 형이니까 아무래도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해서 나무도 잘 타고 확실히 이제 식성도 확실히 훨씬 더 뛰어난 편이에요. 아이들의 성향을 확실히 파악하고 맞춤형 보육을 하는 사육사 아빠. 애정을 듬뿍 담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쌍둥이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아빠를 잘 따르고 거리낌 없이 응석도 부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답니다. 아이들이 물기도 자주 무나 봐요. 그럼요. 좀 어떨 때 무나요? 보통 이제 밥 먹고 이제 나서 흥분하게 이제 밥을 다 먹으면 엔돌핀이 이만큼 돌아서 흥분이 안 가라앉거든요. 그때 이제 본인은 밥을 더 먹고 싶은데 느낌상으로는 배가 부른데도 밥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밥을 다 먹어서 이제 밥그릇을 뺀다든지 아니면 적정 물려놓은 걸 이제 뺀다든지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그 엔돌핀이 짜증으로 막 변해서 갑자기 확 물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앉는 걸 별로 이제 사람이 본인도 이제 가고 싶은데 가야 되고 본인이 이제 올라타고 싶을 때 올라타야 되는데 강제로 앉는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물게 되죠. 사과 같은 거 단냄새 맡으면 흥분을 더 많이 해서 먹겠다 이렇게 손으로 핥히면 뭐 팔 이러면 매번 여름에는 항상 이제 상처로 살아서
정도는 그냥 애교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약간 육아의 보통이시네요. 네, 그렇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사육사 아빠. 먹을 게 등장하자 도리는 바로 흥분하기 시작. 먹돌이 맞네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봤지, 봤지, 봤지. 그렇지, 봤지. 봤지. 붓고도 뒤늦게 먹이 경쟁에 합류를 시켜보지만 왠지 어딘가 좀 어설프죠? 한참 동안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만 하고요. 실소득은 거의 없네요. 그래도 발랄한 만큼은 형인 도리에게 뒤지지 않는 북구입니다. 조금 자.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니, 애교가 진짜 많네요. 네, 애교 많아요. 이 친구는 엄마한테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평소에는 진짜 껌딱지 마냥 뒤만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친구 이외에도 많은 친구들을 좀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울 때도 많고요. 이 친구는 아침에 이제 밥을 주거나 놀아주거나 이러고 나가면 다시 이제 문 열고 돌아올 때까지 이제 소리 막 지르면서 아빠를 찾고 그러죠. 도리와 북구가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된 날. 어린이 친구들은 아기 곰을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자,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주인공 등장! 어린이들은 뜨겁게 환호합니다. 도리와 북구도 이 상황이 즐거운 눈치인데요. 먹신동 도리의 먹방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요. 어린이들도 우유를 직접 먹일 기회가 생깁니다. 우유에 완전 집중한 도리 덕분에요. 잠깐만, 조금 떨어질게. 도리와 친해진 뒤 조심스럽게 목줄을 잡고 도리 뒤를 따라다니기도 하는데요. 도리는 넘치는 호기심과 끼를 마구마구 방출합니다. 곰을 옆에서 돌봐주고 나란히 걸어보는 일. 이건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광경이잖아요. 도리 덕분에 어린이들은 색다른 경험을 했네요. 도리를 향한 감탄사가 연거푸 들립니다. 적극적인 도리 때문에 살짝 당황할 순 있지만요. 미안한 듯 돌아서는 도리를 미워할 수가 없네요. 어린이들 틈에 둘러싸인 북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도리보다는 내향적 성향이 강해서 조심스레 한 발짝씩 다가가는 북구. 어린이 친구가 살짝 교감을 시도하는 순간 은근슬쩍 곁을 내어주는 순둥이였어요. 새끼 반달곰 소개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다른 곰들의 보금자리. 어린이쯤 되는 형 곰들이 있습니다. 애기애기한 도리와 북구 형제와 비교하면 덩치가 꽤 크죠? 작년에 태어난 반달 가슴곰이에요. 2021년 봄, 격하게 우애를 과시했던 뜨거운 형제. 작년 마스코트였던 1세대 도리와 도리를 휘어잡던 천방지축 연웅이에요. 엄청난 개구쟁이였죠? 지금은 방송에 소개되지 않았던 막내도 합사했다는데요. 두 살배기 아이들의 근황도 궁금합니다. 1년새에 이제 이 친구들이 확실히 이제 행동 풍부화를 배우면서 야생의 습성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남기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서열이 이제 체계적으로 확립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곰들이랑 합사를 무난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연웅이는 서열 1등이라 이제 대장이고요. 연웅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웅이가 먼저 항상 밥을 먹어야 돼요. 연웅이가 밥 먹기 전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밥을 먹게 되면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공격하는 습성이 있고요. 이제 서열 2등 도리 같은 경우는 저희랑 제일 마지막까지 인공포육을 해서 사람을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물을 제일 좋아해요. 뭐 혼자 목욕하고 혼자 물 마시고 이런 걸 제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3등인 이제 브레드 같은 경우는 제일 소심해요.
제일 소심해서 이제 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소심하니까 이제 연웅이랑 브래드가 어떻게 해서 싸우면서 큰 소리만 이제 내더라도 이제 바로 이제 나무 꼭대기까지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습성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쪽으로 오세요. 야생에서 반달가슴곰은 무엇을 먹을까요? 당근. 고기. 물고기. 상추. 상추. 또 뭐가 있을까요? 배추. 아, 집에서 너네들 안 먹는 것만 얘기하는구나. 자, 야생에서 반달가슴곰은 작은 동물도 잡아먹고요. 과일도 따먹고요. 그다음에 나무 뿌리 같은 것도 먹고요. 작은 곤충도 잡아먹어요. 자, 다 먹어요, 다. 이 친구들은 지금 평소에는 저희가 사료를 먹고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당근, 양배추, 사과 이렇게 해서 간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곰들은 이렇게 먹을 때 발톱으로 긁어서 모아서 먹는 습성도 있어요. 1년 사이 확 달라진 어린이 반달 가슴곰들의 근황도 살짝 담아봤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미소 지어지는 아이들. 귀여운 아기 반달 가슴곰 도리와 북구와도 인사를 나눠야겠네요. 쌍둥이들도 사육사님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서 1년 뒤쯤이면 형아 반달곰들처럼 몰라보게 커 있겠죠? 도리하고 북구가 이제 태어나면서 형제로 태어나서 이제 계속 커가면서 같은 이제 우리에서 계속 평생 생활을 할 거예요. 두 친구가 이제 싸우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같이 이제 평생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전해지는 아기 반달 가슴곰들의 반가운 출생 소식 페트라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또 예쁜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또다시 행복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